아버지라고 엄마하고 지금 똑같이 성심으로 까끈한 게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. 네. 윤우 곧 들어온대요. 근데 너 무슨 일 있니?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? 아줌마에 만나게 되셔. 얘가 어디를 만져? 괜찮으세요? 아니 무슨 구경 났니? 빨리 가봤으면 나가서 네 일해. 왜 그러고 장승같이 서 있어? 예. 얘 근데 너 무슨 일 있었니? 윤우랑 싸웠어? 죽겠으니까 빨리 말해봐. 나한테 못할 얘기가 어딨어. 왜? 윤우가 까탈스럽게 굴디? 못되게 굴었어? 어머 얘 왜 이래? 얘? 왜 이래 얘가 정말? 어? 왜? 왜 그러는 거야? 다녀오셨어요? 왜? 너 이게 무슨 일이야? 신영이 왜 우는 거야? 너 거기 집에한테 그렇게 당하고선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? 너 바보야? 바보니? 제발 좀 그만하세요. 그런 거 아니래도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너 어젯밤에도 그딴 기집애 때문에 속상해서 외박해놓고선 너 신영이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신영이 신영이 지겹지도 않으세요? 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나 신영이랑 결혼하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. 아니 근데 얘가? 하지만 죄송해요. 얘 신영아 신영아 아, 너 뭐해 쫓아가서 잡지 않고선. 이 셔츠 이거 누구 거예요? 실장님 건데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는데 내 돈이 아까워서 빨았습니다. 이제 아,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집으로 가져오지 마요. 아, 국화 씨가 회사에서나 기획실장 비서지 아, 집에서까지 기획실장 비서라는 거 좀 그렇잖아요. 강 대리, 오늘 아침부터 왜 저러지? 나 뉴욕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? 무슨 일?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. 아까 엄마랑 밥 먹을 때도 영 시큰둥하고. 이 꽃다운 나이에 벌써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다. 왜 결혼이랑 번지점프의 공통점이 뭔 줄 아니? 망설이고 시간 끌수록 하지 못하는 거. 그래서 눈 딱 감고 저질러버려야 돼. 결혼이 무슨 장난이니? 평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눈 딱 감고 저질러? 나쁜 머리 힘들게 돌리지 말고 그냥 확 질러버려. 결혼이 뭐 별거냐?
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일자동차 고강만들입니다. 아, 예. 그 고객님, 저 지난번에 발송해드린 카탈로그는 받아보셨나요? 네. 예, 맞습니다. 예. 자, 이번 달이 저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일이라서요. 특별 판매 들어갑니다.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 조건이 엄청 좋은데 이번 기회에 한 대 마련하시죠? 아, 벌써 구입하셨다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축하해, 고대리. 아니, 고과장님. 무슨 말이야, 그게? 어제 영업이부 회식했었잖아. 회식 자리에서 소장님이 고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말씀하셨대. 정말이야, 그게? 그렇다니까. 정말 확실한 거지? 이번 주 안으로는 발표는 안 돼. 그러니까 한턱 크게 쏠 준비하고 있어. 알았어. 아이, 우리 마누라 허구한 날 노래하는 과장만 된다면야 내가 헌터가 아니라 두텁도 못 쓰겠어? 정말이야? 정말 당신이 과장으로 승진한다고? 100% 확실한 건 아니지만 99.9% 정확해. 다들 그냥 한턱 쏘라고 난리다. 우리 남편 잘한다. 대견해. 어? 정말 이뻐 죽겠어, 정말. 에이, 남들 다 되는 과장인데 뭘. 아우,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. 당신이 과장님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. 내 덕은 무슨. 다 당신이 잘나서 그렇지 뭐. 아,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. 내가 세수도 시켜주고 발도 닦아주고 서비스 해줄게. 어? 하여도 울어, 생각만 하여도 울어. 수줍은 19살 웃드는 첫사랑은 몰라주세요. 세상이 그 누구도 힘들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네. 선생님,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? 그까짓 거 타고는 거지, 끄떡없어요. 자, 시원하게 드세요. 네. 왜요, 선생님? 이가 쉬세요? 아유, 괜찮아요. 아직 틀니는 안 하시죠? 틀니는 무슨, 이 이빨이 이게 전부 내 거라고요. 해 박은 거 없이 위아래 모두가 전부 내 거라고요.